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승입니다. 빅모의고사 8회 전복이 모의고사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회 문제는 저번 7회보다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평균 점수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이거 보니까 15문제는 평이했고 5문제는 까다로웠다. 굉장히 공무원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공무원 문제가 20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여기서 15문제는 평이하고 5문제는 까다로운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15문제를 맞추니까 75점. 그러니까 75점, 5점 이상 맞추신 분들은 저는 항상 가능성을 봅니다. 좀만 더 하시면 합격한다. 75점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기초부터, 너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항상. 제가 공무원 시험도 특징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난이도가 상중하 이렇게 보통 세 개로 나누잖아요. 나눌 때. 보통 공무원 시험 중에서는 뭐 난이도 하 10문제, 중 5문제, 상 5문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쉽게 나온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공무원 시험, 어떤 시험에서는 난이도 하가 5문제, 중이 10문제, 난이도 상이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난이도 중이랑 하랑 같이 가시는 겁니다. 같이 가시는 거. 이걸 맞추시는 거예요, 15문제를. 이번 시험에서는 15문제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물론 5문제는 까다로워서 틀리고 막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15문제를 맞췄으면 전혀 뭐 실망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한국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번 사실 공부를 끝내놓으신 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지엽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좀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점수를 올리는 거, 그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위 커트라인이 80점 나왔는데 이분들 합격이라고 보면 돼요, 합격. 이 정도 난이도에서 15문제를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30%는 69점인데 뭐 70점이죠, 사실상. 좀만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 컷을 예상하는 데는 제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90점 예상합니다. 일반 행정직은 아무리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도 무조건 90점이 나와요. 일반 행정직은. 기술직은 보통 제가 85점 말씀드리는데 이번 교 같은 거는 난이도가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저번 거보다는. 80점 정도면 뭐이 정도면 자기 전공 과목이나 뭐 국어 영어를 완전히 못 보시지 않은 이상 뭐 합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시험 잘 보신 분들이 있네요. 95점 맞으신 분이 두분 있고 85점 맞으신 분이 세분 있습니다. 아, 총한 240명인가 200명 정도 거의 봤는데 난이도 확실히 좀 어려웠긴 어려웠나 봐요. 이것 때문에 낮은 영향력이 5개, 한 5문제 6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 틀리실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문제는 제가 기본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쨌든 이분들 축하드리고 빨리 이분들은 빨리 국어 영어 빨리 공부하세요. 빨리빨리. 자, 난이도가 낮은 거 위주로 제가 한 3문제, 4문제 추려봤는데요. 한번 제가 딱 시험에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9번 문제네요,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가나라라 여기요 대비하지 않았는데 자기네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성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 날 동래부가 함락되고 동래부사 송상은이 죽었다.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런 거죠? 이거 모르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일본이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지,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려시대에도 이 나라에 통신사를 파견한 적이 있다. 맞죠? 조선시대 때는 파견했어, 확실히. 일본 놈들한테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조선 통신사가 아주 유명했었죠, 일본에서도. 근데 고려시대 때 파견했었나? 몰라, 일단 넘어가. 2번. 세종대왕 때이 나라를 방문한 신숙주는 성종의 명으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공무원 준비하신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거 난이도 중에 껴넣어요, 이 지문을. 난이도 상문제가 아니에요. 해동제국기 신숙주는 기본입니다. 요즘 종종 나오는 문제죠. 신숙주가 세종대왕 때 계약조를 맺잖아요. 이때 그 사신단에 파견돼요, 같이 일원으로. 그러다가 이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사신단으로 파견되고 와서 자기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일본에 대한 기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중에 세종대왕 지나고 문종이 지나고 뭐 세조가 지나고 예종이 지나서 성종 때 성종이 말하는 거지. 저기 숙주 삼촌, 신숙주 대감. 좀 이거 그때 쓰신 거 일본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짠가요?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신숙주 갖다 주니까 와우 좋다. 이거를 글을 역사서를 편찬해라. 이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3번 성종 때 최부는 이 나라에 폐류한 뒤 돌아와 표회록을 저술하였다. 이건 상입니다. 난이도 상. 이건 중이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상입니다. 이참에 공부하세요. 이것도 종종 한 두 번 세 번 정도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표회록이라고 있는데 뭐야? 바다에 표류하는 기록입니다. 이 최부라는 사람이 이 제주도에서 우리 본토로 오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중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으로 가는 건데 이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바로 4번 볼게요. 이 나라를 방문한 사신들이나 왕래한 사람들이 글을 모아 해행 총재를 편찬하였다. 이것도 상입니다. 이런 상 같은 경우는 한번 본 김에 그냥 보고 나서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 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일본도 맞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일본에 파견했었는데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때로 통신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수신사란 말도 썼습니다. 근데 통신사란 말을 썼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무조건 요거 알고 이참에 요거 두 개 플러스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 혹시나 이런 지문이 나올 때 아 맞다 저번에 최우승이가 설명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전혀 이거 틀렸다고 전혀 뭐 실망하실 게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 문제는 네, 11번이네요. 이거 와우, 정답률이 22.2%네요. 저는 이거 풀면서 그렇게 어려울까? 난이도는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과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본래 치우쳐져 있고 작아서 사람을 쓰는 방법 역시 넓지 못하다. 인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임명하는 곳이 모두 당목 가운데 사람이었으니 이 당파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말이지. 이와 같이 하고도 천리의 공이 합하여 온 세상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당파 싸움 가지고 하면서 인재 등용해서 내가 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피차가 서로를 공격하여 공원이 막혀지고 역당으로 지목하면 옥속이 구분되지 않을 것이니 저가 나를 공격하는 데에서 그 장차 가려서 하겠는가 가리지 않고 하겠는가? 다 해석을 보면 뉘앙스 자체가 당파 싸움 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인재풀도 좁아서 등용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탕평책이죠. 탕평책. 어느 왕인가요? 영조 또는 정조입니다. 탕평책과 관련된 걸 말하면 보통 이제 영조하면 완론탕평이 되겠고 정조하면 준론탕평이 되는데 또 탕평 문제 나오면 팁을 드리면 보통 10중8구 영조입니다. 영조가 탕평 교서를 내려요. 그 교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냥 우리 기출에서 우려먹습니다. 정조는 잘 안 나와요. 정조는 그냥 자기 침전에 그냥 탕평 관련된 문구가 있었다. 이 정도고 나는 시시비비를 가르쳐서 명백하게 내가 논해서 줄론 탕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긴 글이 나오고 하면 다 보통 영조를 찍으시면 돼요. 탕평 교서입니다. 영조가 내린 겁니다. 아, 보겠습니다. 영조까지는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이게 보기가 문제겠죠. 보기가. 자, 보겠습니다. 1번 복수 설치를 주장하는 홍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살림을 등용하였다. 이거 봐봐요. 복수를 주장해서 복수하자고. 누굽니까? 어디에 복수하는 거? 우리가 명나라한테 복수하는 거야? 일본한테 복수하자고 제대로 주장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나라 나중에 왜 뺏겼어? 아니지. 청나라한테 복수하자고 한 거죠. 그렇다고 설치는 뭐야? 이거 한자 보잖아. 눈설자 나왔네. 인조가 눈이 오는 날에 삼전도 굴욕을 당했잖아요.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들이 효종 때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장악하고 뭐 효종 집권기 서인이 장악했지.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인조 전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장악했다가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배척하는 오랑캐는 배척해야 된다는 그런 북벌 정책을 펼치는 게 효종 아닙니까? 그리고 살림을 등용하여 이때 누가 나와요? 유명한 사람. 살림의 대왕. 송시열이 나오죠. 그래서 효종의 북벌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완전히 그냥 의리 명불론자 성리학자예요. 완전히 성리학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는 우리 아버지와 같고 우리를 배격하고 우리를 쳐들어온 청나라는 오랑캐나 다름없다. 오랑캐를 쳐야 한다. 라고 이제 송시열이 주장하니까 효종이 이제 송시열을 살림으로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급격한 정권교체 환국이죠. 환국. 숙종 때입니다.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종됩니다. 3번. 백성들이 유사시 훈련도감 어영청 금의형 3군물에 소속되어 도성을 방해하는 명령을 내렸다. 요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4번.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켜 서울을 방어하는 4개 유수부. 봐봐요. 4개 유수부 설치가 완료됐다는 게 조금 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보통. 근데 봐봐요. 수원 나왔잖아. 수원. 수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수원의 영원한 파트너. 정조죠. 정조. 정조. 수원 나오면 무조건 정조입니다. 그 3번은 누구냐. 이게 수송유능이라는 건데 이게 도성을 방해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도성 주변에 있는 게 바로 도성시키는 게 훈련도가 어영적 금형 아닙니까? 이게 영조 때 하는 거예요. 영조 때. 제가 이번 지문은 난이도 중상으로 드릴게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상 말고 중상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무조건 그날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 정도 돼서야 그냥 뉘앙스만 알고 나고 나서 시험장 가서 풀어도 되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지문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거는 15번 문제네요. 와우, 이것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21% 나왔습니다. 21% 정답률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그러면 신문 문제 나면 무조건 구한 말입니다. 구한 말. 근대입니다. 근대. 자, 보겠습니다. 신문으로는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으나 제일 환영을 받기는 영국 인배들이 경영하는 이 신문이 있었다. 관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이 신문을 보면서 혀를 툭툭 차고 각 학교 학생들은 주먹을 치고 통론하였다. 대한매일신보죠. 1904년에 만든 거죠. 너무나 유명한 신문사죠. 우리 근대시대 신문사 좀 몇 개 이렇게 말해볼까요?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이 세 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관보신문으로는 한성, 순보, 한성, 주보가 있었죠. 요거까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국신문, 매일신문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난이도 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어려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에 그 집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세 개 신문만 알면 보통 지문에서 뭐 중간에 매일신문 껴있고 제국신문 껴있어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소고법이 있으니까요. 저거 맞출 수 있어요.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시민의 기관지였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것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번. 방문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방문국이 우리나라 관보잖아요. 관보.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한성승보입니다. 2번. 국권피탈 이후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하였다. 한번 넘어갑니다. 일단. 3번. 순 한글로 간행되었으나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도 간행되었다. 이거는 독립신문의 완전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시리아 방송대국은 황성신문. 진짜로 제가 아까 대한매일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이거 그게 크게 보진 않았어. 보진 않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처럼 시험 문하는 느낌으로. 근데 진짜 봐봐요. 자, 이거 기출문제 변형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대한매일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나뉘어 중문제라고 했잖아요. 중하 문제가 15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중하 문제에 포함되는 거죠. 거기서는 무조건 이 세 개 신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작정하고 틀리게 되는 난이도 상문제에서는 중간에 제국신문이나 매일신문 같은 거 넣어서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만세보도 넣고. 근데 보통 중상, 중하 난이도에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1904년에 영국인 베델이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러일전쟁이 있었죠. 러일전쟁 종군기자였어요. 베델이. 러일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니까 영국인이 취재차 와요. 그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사로 쓰기 위해서. 근데 실상을 보니까 일본 애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먹으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베델이 캐치한 거지. 그래서 베델이 이제 신문사를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을 뭐 대표적으로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모여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여기 사장이 되는 게 베델이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이랑 일본은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영국인을 가지고 일본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신문이었죠. 여기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다른 신문에 비해서 더 비판해요. 일본이 가만 어떻게 못하죠. 그리고 바득바득 일을 갈다가 1910년에 합방이 되고 나서 이게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해요. 이름도 바꾸고 매일신보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난이도 상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 아니에요. 이것도 중상입니다. 이것도 알고 가야 할 지문이에요. 제가 설명드리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금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이게. 네, 19번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률이 24%예요. 4%.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해 들어갈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한 목적으로 원조할 목적으로 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시키는 조선을 조건을 조성하고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함으로써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급적 속히 청산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 위원회 하니까 여러분이 뭐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참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제가 사료에는 키포인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저는 키포인트를 임시정부를 구성할 원조할 목적과 정당 및 사회단체 협의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협의 가지고 싸우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거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이거 얘네들이 신탁통치를 하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반탁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탁운동이 일어나니까 반탁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를 보니까 보통 다 우익단체고 그러면 찬탁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를 보니까 다 좌익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찬탁운동 했던 애들만 협의하자. 미국은 그럼 안 되잖아요. 우익이 참여 못하면 이게 완전히 그냥 빨간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반탁운동을 하는 단체로 참여시켜야 된다. 이를도 조선인 아니냐라고 주장해서 협의가 결렬되죠.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그리고 임시정부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들과 협의해서 조선에서 먼저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사전에 조선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까라고는 임시적 국가를 설정하는 거. 임시정부 해가지고 무슨 우리 김구 임시정부 떠올리시면 안 돼요. 1945년 해방 이후로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헌법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목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에서 말하는 임시정부예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로.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였다. 이거 뭐 좌우합작위원회잖아요. 좌우합작위원회. 이것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헷갈렸을래나?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2번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될 때 반민특위죠. 반민특위 이거는. 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찍지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3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미소공동이 맞죠. 4번 해방직후 결성되었으면 해방직후 결성되었지 맞지 뭐.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지부를 설치? 건국준비위원회죠. 여운형이. 전국에 145개 지부를 설치해서 치안을 담당했다. 치안대를 설치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우리나라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건국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여운형이죠. 미국이 인정하지 않죠. 여운형은 좀 이렇게 중도 좌익파였기 때문에 미국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정답은 그러면 뭐 당연히 뭐 3번이 되는 거네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료를 보실 때 사료 해석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키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냥 좌우합작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몇 년도 암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다 통했지. 요즘 시험에서는 안 통해. 요즘에는 다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방금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지문처럼 무조건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깊게 해석하고 먼저 선 이해 후 암기로 가면 됩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이제 뭐 여기였고요. 이제 빅모의사가 한 지금 9회 진행 중인데요. 한 3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진심을 담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구회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